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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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의 통발을 걷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검은도에서 통발배를 타가지고 다금발을 잡아서 먹었었는데 요번에는 남해가 아닌 동해에서 통발배를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통발배를 타가지고 잡힌 해산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옷에 곰팡이가 폈냐? 아니 곰팡이 말고.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통발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레츠 고. 여러분 사실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개쳐 부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배를 타러 나왔는데 통발배를 탈 겁니다. 보통 여기서 잡는 건 대왕문어 시즌이어서 피문어를 좀 잡는다고 하는데 오늘 근데 피문어 말고도 다양한 게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잡아가지고 먹을 것이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화청 여러분입니다. 아 이제 가다 오브도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아, 바다로 이사 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아, 요새 이분이 바람을 펴가지고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바람이 왜 이렇게 요새 난독해는 거 그래. 아, 근데 그것 좀 말해 우리 친하잖아요. 아 브라셀 돌아요? 왜 싸웠냐고. 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바람 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선장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문어를 거의 중점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어가 주종목이긴 한데 다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통발 한번 넣으시면 얼마나 묵혔다가 꺼내시나요? 4일에서 5일 정도. 통발 걷을 때 몇 개를 걷으시나요? 한 틀에 30개입니다. 몇 틀이 있나요? 한 40틀. 그러면 1200개 정도 걷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1200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이 올라오면은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미끼 보이시죠? 저걸 다시 넣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통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들었다. 자 드디어 피문어 나왔습니다. 한 1kg 정도 돼 보이는데. 야 먹을 거. 아 저희 먹을 거. 1200개 한다고 하셨어요. 1200개요? 네. 저는 20개 하는데. 근데 가성비는 더 좋으신데요. 그렇죠. 이겼다. 이겼다. 자 저런 식으로 통발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5일 묵혀두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야 꺼려 골드 보이실.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통발 걷고 계시거든요. 와 저기 껴있는 게 슬러지라고 하는 건데 저게 많이 껴있으면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거는 깨끗한 통발 있죠 저걸로 다 갈아준다고 해요. 자 저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기대의 차이치만 없어요. 자 다 던졌으면 저런 부표를 던져놓고 나중에 또 왔을 때 저 부표를 보고 던져서 이런 식으로 조업을 하시 겁니다. 자 여러분 미역신 왔습니다. 여기 위에 찔리면은 진짜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찔려보세요. 아니 어 진짜 아시려고 하네.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끝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통발 재설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틀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나왔는데 무슨 고기예요? 돌삼치라고 하는데 정식 명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쥐노의 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힘이 좋아가지고 손맛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나삭나삭 끝난 거 아니에요. 어 문어다 문어. 아 문어다. 자 여러분 문어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피문어 금지체장이 600g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거의 눈대적으로 맞추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애초에 다 방생하시는 거예요. 개까지 만지지 마요 부르님. 다쳐요 다쳐. 자 여러분 서해 말고 동해에도 개까지가 있습니다. 멘티스 시리프 스퀘어형이죠? 네 이거 식용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세요. 지금요? 이 꼬리 쪽이 엄청 따가워가지고 여기에 찔리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비브리오 페이증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틀려봐요. 펀치. 자 여러분 문어 나왔습니다. 힙 사이즈 찍으라고 바닥에 떨궈주세요. 자 여기 찍고 있습니다. 아기새 문어 좋아하는 어린아이. 저보다 형이에요 부르님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야 갈매기 꺼려.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로라 나왔습니다. 종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라들이 느릴 것 같아도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통발 냄새 맡았다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든 게 요 어패류들. 요 로라 리끼들이에요. 뭐 버려. 아우 손다님 거다. 개운날 뻔했네. 아무르 아무르. 우와 얘 근데 색이 보라색이 아니네요. 이게 맛있잖아요. 드셔보세요 제발. 난 안 먹어요. 이게 진짜 유해동물이거든요 여러분. 다 죽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육지로 내려왔는데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안 근처에서 통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나와서 통발을 다 정리하고 다시 들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요. 이 통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추측이에요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 녹화가 됐어요. 시끄럽게 안 하고 갈게요. 더 말해요 빨리.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요 통발로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탑승을 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통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성대 한 마리 껴서 팔딱거리고 있죠. 조심히 날아가. 너도 그렇게 날개가 있는 게 성대인데 맛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버리는 생선이라고 해요. 우와 골뱅이 무덤. 골뱅이 무덤. 아 찢어져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찢어지면은 진짜 어패들도 달리기 선수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개빨라요. 자 이렇게 깨끗한 통발은 정렬해 놓고 다시 밖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다시 한번 어패류 무덤. 와 저거 신혼회에서 팔면은 돈 많이 버는데. 또 성대 한 마리 올라옵니다. 개빨리 헴칠 거예요. 뒤졌구나 우리가. 미안해. 그럼 문어 나왔습니다. 아 돌문어예요? 우와 진짜 돌문어네. 동해에서 돌문어 처음 봐요. 원래 돌문어 종종 나오나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알아준대요. 여기서는 피문어만 알아준대요. 돌문어는 금지 체제에 없어서 챙기도록 할게요. 통발 분출. 와! 야!
문어 주머. 자, 여러분 지금도 계속 걷고 있는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기 갇혔어요. 보고요. 미안해. 좀만 기다려. 말라 죽을게요. 와, 뿔소라가 나와요. 원래 제주나 남해 쪽에 많거든요. 동해선 처음 봅니다. 못 닮았다. 형 왜 그래? 오랜만에 형한테 욕하고 싶어지잖아. 야, 이거 부검했어? 해부해봤어. 여러분 저는 뿔소라가 남해에서만 나온 줄 알았거든요. 뿔소라가 나온 게 정말 저로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신기하시죠? 알아요. 저만 신기하면 됐어요. 야 군소야. 자 군소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랏빛 보이시죠? 조심히 가. 다행히 안 챙기셔가지고 챙기시면 졸지에 처먹을 뻔했네. 자 여러분 문어가 원래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수온이 찰때는 문어들이 잘 안 올라오고 올라와도 다리가 다 잘릴 거 몸통만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많이 잡았던 깨다시 고개 나왔습니다. 저희 저번에 연어 통발로 잡았었잖아 같이. 근데 사이즈가 그때보다 작습니다. 자, 여러분 깨다시 고개는 동해에서 통발이나 그물배 타시면은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요것도 철이 아닌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정식 명칭이 깨다시 꽃게고 금게라고도 쉽게 불려요. 오늘 조금 유익한 거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잡으신 깨다시 꽃게를 그대로 정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통발에 주는 문어기 때문에 깨다시 꽃게를 넣어놓고 또 다시 던지는 겁니다. 삼정 꽃게, 쓰리닭 꽃게. 이거 거문도 가면은 진짜 해루질로 많거든요. 문어 피문어 애기인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 빠지나. 됐다. 아유 살아있네. 어우씨 뭐야 상태 개좋네. 죽은 척했네. 똑똑할 느낌. 이 문어가 두 종류 중에는 가장 영리한다고 해가지고 훈련도 심지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팡문이는 날 잊지 않았겠지. 때 먹을 걸. 와 얘는 실 크다. 안 꺼내요 저거를? 이거를 왜 안 꺼내냐면 문어가 개 먹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적인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문어 먹이로 쓰는 거죠. 네. 그냥 아싸 추측했는데 맞았다. 근데 카메라 미치겠네. 하나 사드릴게요. 이거 몰라요. 터미네이터 포 100만 구독자 쓸 수 있는 거예요. 난 왜 안 줘? 내가 해줄게. 아야야야. 자 문어 올라왔습니다. 문어. 먹을만한 사이즈다. 이야 얘 다리도 멀쩡하다. 얘 망태기에 넣어야 되는구나. 네. 들어가라. 왠지 이 포인트 느낌 좋아요. 여기 포인트마다 또 다르면 아니에요. 비슷한가 봐요. 동해바다 라가리 씨부리자. 맞아 안 나오네. 저 보고 한 마리만 빼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놀림이.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까치복 먹었었는데 요거는 쫄보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저 요만큼 맛있는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예 물리면 손가락 방 오우 리치 느낌 바로 나갑니다. 손톱밖에 아니에요? 손톱 한번 잘라. 싶다. 먹고 싶다고요? 먹고 싶다. 아? 먹고 싶다. 먹고 싶 많이 먹어봤어요? 먹은 거 맨날 먹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그냥 노래미 같은데 금지체장은 없는데 방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이야 가래. 자 여러분 요 쫄복을 혹시 몰라가지고 모아놓을게요. 나중에 먹을만한 게 나오면은 요거는 방생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먹을만한 게 나오면 그걸 가져가고. 그치. 안 나오면 이걸 가져가고. 보험. 양생이야. 자 그리고 복어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질하는 것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요 복어는 씨 뭐야 이거 아수라 복어네. 야 가라. 자 여러분 이번에 다른 물가사리 하는데 톱날 무슨 물가사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톱날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데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요. 그 유해종인가? 유해종은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 다 두 종류만 유해종이고. 너처럼 잘생겼네. 예 리발. 좀만 기다려 친구들 데려올게. 우와 해삼 개코. 우와 해삼 봐요. 홍해삼이에요? 홍해삼. 우와 야, 물 산다 물 산다. 크기 미쳤어. 이게 홍해삼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이 참 괜찮습니다. 어업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해삼이요. 요건 킵이죠. 에헤 네. 그거 아니잖아. 네. 목욕탕 갔잖아 우리 인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오늘 잡은 문어나 이런 애들을 경매장 같은 데 나간다고 해요. 일단 저는 고거 3마리 챙길게요. 입찰하는 거 구경 한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문어 입찰을 하러 가서 홍게 입찰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와서 우리 홍삼 잡은 거랑 호라 먹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고 챙길 수 있나요? 네. 홍해삼이 르테미나에 그렇게 좋다는데. 은혜야 기다려라. 와 오늘 이거 잡으신 거구나. 많다. 이게 다 피문어입니다 여러분. 돌문어는 여기서 돈이 안 되나요? 만약에 피문어가 3만원이다 돌문어는 만원밖에 안 돼. 아 밑에는 비싸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밑에 가서 팔아요. 사람 있어요. 그럼 이게 불법인가요? 그런 건 없죠. 아, 저 오늘부터 그거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입찰하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잡아오신 거구나. 홍게배 섭외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자 저게 지금 선별을 한 건데 죽은 거는 저쪽으로 빼서 간식거래를 하시고 살아있는 거는 따로 저쪽으로 빼서 쫙 깔아놓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홍게 같은 경우도 암컷은 못 건들죠. 이게 빵이라고 암컷은 방생하는 거예요. 암컷은 무조건 방생해야 되잖아요. 암컷이에요? 무조건 다 암컷이에요. 암컷은 가지고 오면은 벌금 엄청 세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항구 밑에 보면은 암컷 개들이 돌아다닌대요. 이쪽에는 문어를 하나 봐요. 속초 중앙시장에 이런 데 가시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어들이 이런 식으로 다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팔렸어요? 아 다행이다. 지금 팔리는 장면입니다. 아 내가 기분 좋네. 야 너 문어 먹으러 왔지? 아 귀여워. 꼬치 맞지? 맞네.
아니 더러워졌네. 왜 아는 척 하지 마. 발도장 찍고. 여러분 이 문어 같은 게 수협에서 사가가지고 유통판매가 들어가서 수협에서 문어를 산 가격을 최저가로 하고 그 다음부터 경매를 하는 거예요. 마진은 수협이 먹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겠어.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잡은 전복소라랑 홍해삼을 맛보기로 주신다고 하니까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운전 중인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라시가 아니라. 우와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문어 다리 잘린 것도 팔 수는 있나요? 팔 수는 있는데 먹는 게 낫죠. 아 와 여기서 바로. 야 오우 얘 진짜 크다 붕장어. 야 거의 비슷하게 내놔라. 이렇게 먹어요? 얘 좀 전에 크다. 잡힌 돌삼치인데 엄청 노랗네. 황금소가리 같이 생겼어요. 어 그러네. 4자 될 것 같아요. 우와 이게 아까 그 전복소라예요? 네. 이건 그냥 부셔서 빼는 건가요?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건 생이에요? 네. 아 삶은 거는 어디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죠. 생은 못 먹죠. 이거 방금 개예요? 네. 우와 이빨 빼는 거죠? 기치. 기치가 뭐예요? 독이죠. 아 이거예요? 네, 네. 배탈 나거나 멀미한 것처럼 생으로 먹을 땐 빼는데 삶아 먹을 때 삶아도 때는... 빼야 돼요. 아 빼야 돼요? 네, 대부분 모르시고 먹었던 사람들이 소라를 먹고 나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아. 그러면 다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홍해삼. 와 이거 물 많이 나오겠다. 어우 야 다 내장이죠. 네. 안에 있는 거 싹 다 빼고 썰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쵸. 요 정도 크기면은 얼마에 팔리나요? 5만 원 되지 않을까요? 와 17,000원씩 모아서 드리면 되겠네. 요거는 다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 하고 싶은데 좀 쑥스러워가지고. 라삭 라삭 고마워요. 문어도 살짝 데쳐야 안 질기고 딱 맛있거든요. 질기 삶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배 한가운데 방금 잡은 라이언산 드립니다. 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미쳤어. 자 딱 찍어가지고 투베레. 미쳤어. 진짜로? 응. 왜 이렇게 하네? 연하죠. 하나도 안 죽이죠. 사실 소라를 잘 안 먹거든요. 아, 한번 드셔보죠. 바다 향을 안 좋아해서. 왜? 와, 딱 반반 느낌이다. 소라랑 전복 식감이 반반이에요. 다네요, 약간. 네, 아, 단맛이 네. 올라와요. 감칠맛이 엄청나. 저희 삼촌도 이거 가끔 잡으셨거든요. 그때마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앞으로 챙겨야겠어요. 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자, 여러분, 홍해삼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해삼도 안 즐기는데. 네, 나도 해삼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왜 다 따라한 거 같지? 어? 자, 먹어볼게요. 투베르. 와 안 딱딱하네요. 일반 해삼이나 흑해삼은 조금 딱딱하죠. 네 맞아요. 와 근데 홍해삼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난 잘못 먹었나? 마그리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보고 손질하러 왔는데 얘네가 독성이 피에 있나요? 네 피에. 사장님 피 빼지 말고 주세요. 아 미안해. 뭘 미안해요? 빼는데 이렇게. 들었어? 다 들었지. 보내는 사람 있습니다. 예전에 요 껍질 먹어봤는데 껍질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진짜 제대로 요리하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죽 벗기고 포를 쫙 써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쫄봉 손질이 끝났거든요. 잠깐 만져 볼게요. 와 살 진짜 단단해. 한번 만져보세요. 나 한 입만 먹으면 안 되나? 아니다 아니다. 기미 아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먹어볼 건데 제 컨텐츠상 요거만 먹기엔 조금 아깝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른 수산시장으로 가서 맛있다는 참복을 사가지고 손질한 장면 찍고 집에 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참복 아니면 밀복을 사려고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 보고가 무슨 보고예요? 야인산 밀복이에요. 참복은 없나요? 네 벗가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기도 밀복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참복은 없나요? 참복은 어떻게 지금 좀 조금만 돌려보고 올게요. 네 생각보다 참복은 없네요. 참복 없으면 밀복으로 할게요. 참복은 없나요? 참복은 없네요. 네, 조금만 돌려 올게요. 돌다 올게요 하고 안 오는 게 국룰이잖아요. 죄송해요 사장님들. 와 문어 진짜 크다. 제가 봤던 문어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20kg 넘을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거 몇 킬로예요? 와 어마어마하다. 사장님 아까 밀복 이건 얼마예요? 2만원이요.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냥 비닐에 담아주세요. 얘는 독성이 별로 없나요? 네, 밀복은 독성이 좀 드래요. 아 드래요? 참복이 독성이 강해요. 아 참복이 강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자, 여러분 참복은 독성이 굉장히 세고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복을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밀복을 회 뜨는 곳에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밀복인데 손질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피 빼는 게 중요한 거죠? 흐르는 물에 나중에 자동으로 다 빼고 가세요. 아 내장은 다 빼고. 근데 얘 밀복이 독이 별로 없죠. 왜 독이 별로 없어요? 아 많아요. 독이 매력인데 왜 그래. 자 포 바로 떠주고 반반씩만 잘라주세요 사장님. 자 이렇게 수분을 빼주고 수분 빼니까 엄청 촌뜩해졌다. 저 빨간 거는 괜찮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 날개 근육살. 아 근육살이라 그럴 거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인가요 사장님? 3,000원.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들고 가서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 아니 은혜 먼저 먹여볼게요. 김이 해야지. 오빠 왜 이거 눈에 초점이 뭐가 잡혀? 얼굴을 잡는 거야. 으 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롭니? 안 보아. 어쩐지 맨날 은혜 이렇게 돌리고 자는 거. 나는 은혜 등만 보고 있어. 개 넓어. 아싸 한번 먹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발 수백 개를 얻어가지고 쫄복을 잡아왔고 그리고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밀복을 한번 사가지고 손질해서 가져왔습니다. 쫄복 밀복 안 핥는 거 봤지?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가져왔어? 이거? 응.
이거 유 은혜야 너 이제 동물단체 거기서 난리 났나? 얼굴 다 박제되고 거기에 그럼 사람 단체는 나 살리러 하나? 너지? 자 여러분 일단 요 두 버거를 회로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쫄복 먹었을 땐 진짜 쫄깃하고 맛있었는데 밀복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까치복이 독이 많아 이게 독이 많아. 밀복은 상대적으로 다른 버거에 비해 별로 없어. 다행히 그래가지고 내가 수산시장 살 때도 밀복은 독이 굉장히 적고 약해요. 수산시장 손질하시는 분한테 찍으면서 밀복은 독이 별로 없죠? 버거는 복 없으면 안 돼요. 독이 매력이래.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어? 내 너, 몸이 못 받아들이는데. 너도 먹어야 돼. 왜냐면 김이 해야 되거든 너가. 아, 네. 이미 구독자분들한테 은혜 김이 시켜야지 이 하고 왔어. 나 무서워. 알았어. 내가 먼저 먹어보고. 잠깐만 내가 먹었어. 아. 너 옛날에 나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보고를 먹었어. 근데 내가 어제 먹고 혼절했어. 아. 그럼 너 이거 같이 먹고 죽을 거야? 아니지. 아니야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상처받으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 회로 한번 먹어보기 때문에 먹기 전에 밀복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뭐가 좋을까? 피 없는 거. 다 없어. 보고의 독성은 우선 그거 자르자. 근육이라 그랬어. 물어봤거든 손질하시고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거 뭐예요? 피 아니에요? 이거 근육이에요. 보고는 더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요거 있지? 여기다가 주라. 자 그리고 보고의 자격증을 따는 기준이 뭐냐면요 얇게 써는 거예요. 해보자. 누가 더 얇게?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은 이걸로 하자. 오, 첫 부분 날릴게. 오케이 잘한다. 이거 어떻게 얇게 썰어? 야! 한 면을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해야지. 어차피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오! 야! 움직인 거 같은데? 그라 치지 마. 어, 진짜로! 어! 너 봤지? 뭘. 여기 봐 여기 여기! 야! 너가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해볼래. 오! 움직이지 움직이지. 여기 심장같이 뛰어. 그러니까 봐봐. 심장같이 뛴다니까? 어 뛰는 거지 지금. 어. 야 피 나오는데? 이 새끼 살아있어. 이거 좀비야. 자 여러분 지금 짰더니 자 보시면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피 나온 거 보이지? 자 여러분 요 회는 안 먹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목의 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불안하잖아. 야 얘는 피 안 나와.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한번 확인해. 아 네 어깨로 한번 당이 나오지. 야 그만 좀 해. 괜찮아. 자 여러분 은혜가 피 미쳐가지고 계속 피 맞자다가 지금 일단 내기 마저 갈게요. 자 제일 얇게. 오 얇다 올린다 응 2 예 이그라 너 해봐 소원이야? 어 야 면적 나와야 된다 너 너도 여기까진 안 쓰는 거 아니야 쓸 수 야야야야야 아직 안 끝나 그럼 왜 날려 그거 포함이지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개합이야네 너도 가만히 있자 이건 아니다 왜 아닌데 아니야 면적을 봐봐 야 이거 봐봐 가운데 다 빵꾸나 있고 빨리 채 다시 해 이거 아니지 어 야 엉그라 아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봐봐 면적 나왔지 의문이 게 있어 왜 이렇게 여기 저 구멍이 나 있는 건데 얇게 썰어서 합칠게. 어 2g 동점. 저런 보고해도 뭐예요? 그렇죠. 로로로랑 부어버려. 아! 아이씨. 한 손으로 가져가다가 여기 빠뜨리고 가져갔어. 핥아 먹어. 진짜? 응. 아니 씻고.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저희 둘이 난도질해 놓은 4g짜리죠. 자 이거 4g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 맛있는데? 안 먹어. 식감이. 응. 너 무서워? 응. 아 그럼 먹지 마. 진짜 강을 안 할게. 안 먹어. 왜 아무 말을 안 했어? 안 먹어. 아, 야, 진짜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자, 이게 은혜. 칼 할 때 한 번에 가야 된대. 요렇게. 두껍잖아.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제일 맛있는 회 먹다 뒤지면 그냥 행복한 삶인 거야. 인생이라 있잖아. 연극이야, 지금? 루이, 잘 들어. 인생이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회 먹다가 그냥 뒤지는 게 인생이야. 누구야? 다행이다. 할 말 없었는데.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고 제가 살아있으면은 은혜한테 줄게요 콕 찍어가지고 초베르 진짜 쫄깃쫄깃해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알았어 알았어 먹으러 안 할게 자 여러분 이 밀복 식감이 까치복보다는 훨씬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통발로 고생해서 잡은 복선 맛만 초베르 해볼게요 자 요 쫄복은 제가 예전에 너무 쫄깃하게 먹었어서 너 이거 한번 잡아볼래? 그렇게까지 한 거야? 아, 피 나오나 잡았어. 피 안 나온다고 진짜. 얘 상태가 왜 이렇게 되고? 아니 여러분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피 안 나온다 다행이야. 자 코 여기 또 찍어가지고. 코를 찍어요? 아 진짜 개노잼. 찝으면 더 노잼 되는 거 너 아직 그 감이 모르니? 어 이로 무마 하려고 하는 그거 아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 누구? 왜 그래? 너 요새 되게 알지? 나 되게 좀 왔다 갔다 해. 어 되게 감정 기복 심하고 재미. 막 너가 요새 나는 솔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아니 결혼도 했는데 자꾸 자기가 내가 나는 솔로 나가서 뭐 하는데 사람들 많이 알아보면 되게 왜 나왔어? 너 이런 애인가? 아니 뭐 예쁜 여자들 자기가 다 꼬실 수 있다고 진짜 많이 뿌린다 어? 진짜요 진짜 너 쫄복 먹고 뒤져라 자 요 쫄복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우와 입 가리지 마 아 이게 싫어? 아니 입도 싫어
어떻게 해야지? 개맛이죠, 여러분. 보이죠? 아, 진짜 개맛이죠. 그거 내가 손으로 다져줘서 간이 딱 맞아. 아니, 너가 손으로 해가지고 더 쫄깃쫄깃해진 것 같아. 맞지? 어, 은혜가 악력 이거 있죠? 120인가 나오거든요? 제가 90 나오고, 은혜랑 처음 만났을 때 손 딱 잡았는데 아빠 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때 지하철에서 너가 손을 잡았는데 흠칫해서 전 여자친구들은 손이 작았나 보지?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근데 그거 듣고 더 소름 돋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내가 네 전 여자친구들을 다 봤으니까. 아, 무슨 다 봐. 뭐래? 근데 진짜 은혜 손 잡자마자 만화에서 나오는 머리 새파래지는 그림이면 티내면 안 돼. 오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오빠 이럴 거면 모자도 좀 벗고 반팔로 입지 왜 멋냈어?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볼 때 기분 좋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 모자 벗어볼게. 멋있어. 턱주머리 개때리고 싶다. 쫄봉 하나만 더 먹고 벗을게요. 요거 제일 두꺼운 거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것도 짜봐? 응. 아, 진짜 힘 세게 줬어 방금. 줘봐. 그만. 너 손님 약하잖아. 줘봐. 보고 개불쌍하다 진짜. 주룩주룩. 조베르. 와, 침 봐봐. 진짜 진짜 제대로 됐네 간이. 간이 제대로. 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쫄복 진짜 맛있습니다. 은혜가 겁이 좀만 더 없었으면 같이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요 밀복이랑 쫄복을 오븐 버터구이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옷 좀 갈아입을게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와, 진짜 오빠 이거 그거 해 모자이크. 잠깐만, 아니 너가 이렇게 싫어하면 난 누가 사랑해줘? 곰방 입은다. 오빠 일로 와봐. 이거 뭐야? 뭔데? 어, 뭐야? 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옷 때문이야. 옷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나 초등학교 때 반에 이렇게 있으면은 에, 너 이거 뭐 묻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긁으면 뭉쳐이잖아 이렇게. 저 진짜 하루에 샤워 무조건 한 번 이상 해요. 은혜는 이틀에 한 번 하거든요. 저는 아마 내가 언제 너 방금 웃은 거는 아니야. 인정한다는 거였어. 어쩔 때 근데 몰라. 어쩔 집이 저쩔 집. 와, 진짜 가슴이 좀 그렇다. 숨겨왔던 나. 자, 여러분 이제 오븐구이를 할 건데 제가 평소에 재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식상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냉장고에 아무거나 부르면은 그 재료들로 오븐 넣고 버터탕 넣고 해가지고 딱 할게. 자, 주문 받아라. 양파. 어니언. 오우씨. 두 번째 주문. 버터. 세 번째 주문. 당근. 당근. 자, 요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당근 먹고 싶어? 응. 너 바니바니 게임 아냐? 혹시? 어, 술 나 게임? 못해. 내가 술 못 먹는데 분위기 파는 걸 싫어가지고 술 게임 겁나 잘하는 거 알지?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자기 혼자 술 안 먹고 계속 게임에서 이기는 새끼. 새끼는 좀 정정해줘. 아니 여러분, 저는 정정당당하게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바니바니 개빨리 할 줄 알아? 바니바니 어디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약간? 그럼 당근. 너 바니바니 빨리 해봐. 바니바니 당근. 나 이렇게 했어. 바니바니 당근. 당근 좋아하는 말 같아. 자, 여러분 오늘 메뉴는 진짜 간단해요. 자, 일단 요 보고를 자 요렇게 올려. 여기다 하면 되잖아요. 여기 하면은 그릇이 깨질 수 있어가지고. 맨날 이거 했는데 뭔 소리예요. 오븐 여기 안 눌리고 여기다 돌렸었어. 껴들지 좀 마세요. 잠깐 일로 와보시겠어요? 나 진짜 화났어요. 바니 당근. 뭐가 카메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더라. 일로 와 당근. 자, 여러분 종이오일을 뜯어먹어서. 자, 여러분 이게 종이오일을 다 깔아버리고 밀복을 먼저 두 마리 딱 올립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쫄복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마진 다나리를 딱 퍼가지고 탁 뿌려주고. 자,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자 여기다가 러터 이거 몰랐지? 러터 말고 다른 거 할 테니까 맞춰봐. 아. 하나 둘 셋 러터. 어떻게 해서든 맞추면 이게 개빡치네. 자, 다시 다른 거 해보자. 하나 둘 셋 러터. 경운기냐? 러터 크게 딱 한번 퍼가지고 가운데에 싹 넣고 싹 녹아서 다 배기게 해줄게요. 오빠 왜 숨찬 건데 말을 해봐. 바니 그거 아직도? 너 한번 해볼래? 바니 당근. 개느리잖아. 당근. 바니 더 빨라야 돼. 한번 나가 시작. 바니 당근.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좀 감칠맛을 돌리면 바로 어니언 던지자마자. 떨어뜨리자마자 아니야? 아, 이렇게 콕 찝지 마. 그냥 바꿨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 좋아하는 여자처럼 바꿨네. 자기 힘들겠다 이건데 너는? 너가 하지 맨날 딜레이가 있지. 너 나은술로 가서 쫙 차가 있을 거야. 돌싱평 구하던데? 가. 안가. 던지자마자 잘라서 넣어버려. 자, 이제 요거를 바로 딱 들고 오븐에 넣어줄게. 빨리 따라와. 안 따라오면 외발 좀 돌려. 빨리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어버려. 들어가나. 닫아버려. 너 개 빠졌네. 하나도 안 하네. 카메라만 두 손으로 들고 보고만 있네. 이거 초점 나가면 네가 개 뭐라 하니까 그렇지. 그럼 너가 오븐 이거 한 다음에 몇 도 한 다음 파이어 알았어요? 오븐 눌러버려. 200도 시간 어떻게 하지? 요리를 안 하니 모르지. 아, 이걸로 돌려?
올려버섯 럭키 세븐 파이어! 엑셀런트 훌륭해요. 우리 뭐 할래 저거 익을 때까지? 바니바니 바니바니? 응 바니바니바니바니 자 여러분 지금 다 됐거든요. 열어버섯 와 자 여러분 한번 바로 꺼내보도록 할게요. 나 됐다. 야 밑에 깔아 빨리 깔아 빨리 은혜 개빠졌죠? 깔아버섯 안 하죠? 놓아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고 갈릭 버터 오븐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야 보고가 부풀었어. 오, 얘 죽어서 부푼다 맞지? 어 독인가 봐. 아니야 뭐 개소리야. 딱딱해? 엄청 딱딱해. 오, 야 너무 딱딱한데? 좀비야. 뭘 계속 좀 매도 지우와 그만 봐. 와 여러분 진짜 이거 고기야 그냥. 그냥 고기 맞아. 육고기 리발렛.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익었는데 방금 고기 찌는 것처럼 안 찍혔어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추룩추룩. 야 은혜야 독이야? 잘 봤지 진짜. 너가 하는 말 난 다 받아주잖아. 너 뭐 하나 던져봐. 너 무좀약 언제 발라? 뒤질래? 와 은혜야 이거 진짜 보고집 해가지고 이 메뉴 개발해서 팔아도 진짜 맛있겠다. 생선도 아니고 육고기도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땅땅해요. 자 여러분 찢어볼게요. 세상에 이렇게 안 찍은 거 봤어? 생선이 익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양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냄새 좋다. 옛날에 너가 만든 파피오트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입 진짜 싫다. 훨씬 맛있어요. 네 라가리 하트야 너한테 보내는 싫어 토베르 그 사이로 너 와 양파랑 뭔가 양파가 겉으로랑 느끼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잡아줘요.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이거의 맛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 근데 아직 쫄복 남았거든요. 쫄복이 밀복보다 훨씬 더 쫀득했는데 쫄복은 과연 어떨까. 쫄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복이랑 양파랑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쫄복 바로 토베르. 응? 얘는 사르르해? 어! 여러분 헤었을 때는 얘가 훨씬 쪼개졌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사르르해요. 어? 사르르해? 아이씨 은혜 어깨 DM 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은혜님 사르르해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사르르 뭔가 쳐봤잖아. 진짜 입에서 사르르 놓습니다. 반면에 밀복은 구우니까 엄청 딱딱해지고 반대가 되는 게 좀 신기해요. 그러면 왜 웃었어? 아 기분 확 나쁜 거 이렇게 이런 촉은 처음인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미간이 넓어 보이지? 우와 진짜 못생겼어. 난 진짜 애들이 얼굴 안 본다고 했는데 미친 새끼. 근데 그거는 너만 들은 줄 아냐? 어떤 새끼냐? 아 이거 말 못하겠다. 이니셜만 얘기해봐. S.U.Y 어머니가? 아 장난이야.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정말 객관적으로 못생겼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면 됐죠. 너도 똑같고 그 말은 즉 너도 유투 어글 어머니가 껴있어서 화를 못 내겠어. 둘 다 예쁘지. 내 눈에 최고지. 내 눈에만. 저는 마지막 그러면 요거랑 요 밀복 있죠? 요 두 개를 같이 싸서 은혜한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건 괜찮지? 아니 그럼 쫄복만 먹어볼래? 아니 그래 강요 안 할게. 옛날에 강요한다 해가지고 어떤 운동이분한테 아 그거 상처 심하게 받아.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쯤 갈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 그분한테 물어봐. 괜찮냐? 야 장난. 어차피 계속 먹었으니까 너가 그래 똑같아. 벌써 면역 생기려면 생겼어. 뒤지면 벌써 뒤집고 맛에 오늘 저녁에. 근데 난 널 안 보고 자서 모를 수도 있어 지금까지. 야 너 먹어야겠어.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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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아! 어 미안해.